샬롬, 원터치 기도회 서요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질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고통과 질병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고 이전의 몸으로 더욱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통증과 여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휼과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통증과 고통에서 그 즉시 사라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참소의 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 고통으로 인한 통증과 여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소했던 말에 아버지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불안해했으며 믿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다시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이 질병의 통증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으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는 이 참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생각을 아버지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긴 세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참소에서 돌아서며 이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모든 참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픈 모든 곳에 아버지 덮어주시사 질병에 인한 통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다 예수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유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모든 것에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보혈이 덮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에 인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허리와 무릎과 손가락, 발가락 모든 뼈마디에 통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 병마들아, 악한 영들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길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귀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코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를 통증을 주고 두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의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고통의 통증들까지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여, 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의 고통으로 아버지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의 고통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췌장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췌장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간과 또 대장과 소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장의 기능까지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몸에 주는 모든 통증,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통증,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의 모든 염려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통증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또한 머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생각의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통증과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에 근육과 조직과 신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 즉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더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더 충만하게 덮어줄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이미 아버지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픈 환부에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곧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 더욱더 아버지 아픈 모든 곳에 환부에 더러운 질병들을 태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주시하사 그 즉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우리의 고백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기나긴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아버지 새로웠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버지 큰 은혜이심을 바라보며 크심을 알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되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하시고 전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의를 무궁하시고 침멸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들에게 여호와심의 선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이 긴 고통과 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를 높이며 찬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원망하게 한 것을 용서하시고 종일토록 주의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 것을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음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나 주께서 연이어 나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심은 내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와 막으시려고 그렇게 둘러싸시고 그렇게 사슬을 무겁게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나를 아버지와 진노케 하셨던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여 깨달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신 것은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시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시기에 나의 죄악의 길로 아버지와 가려 했던 모든 것 죄악의 생각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가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신 이 고통을 주었던 것은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지 못했고 내 입술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신 것을 아버지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복을 내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했고 비방을 했으며 아버지 원망한 것을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두었더니 이것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고통과 통증이 아닌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이니 주의 성실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평생의 나의 기업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항상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 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은 믿음이 큰 믿음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과 구원의 이 땅의 삶에서 부요함의 은혜까지도 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신 것을 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 영원토록 나의 모든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대대로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선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조급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급함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죄들과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슬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조급함은 사라질지어다. 조급함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불순종과 불신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의심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고 화답하며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궁휼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증으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제는 이 고통의 여정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통증은 떠나가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무리 인한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와 근육의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허리와 무릎과 손과 발 모든 머리 목 모든 어깨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관절로 인한 모든 통증들은 고통들은 슬픔들은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귀의 통증 떠나가. 입술의 모든 죄악도 떠나가고 코의 모든 질병과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턱 관절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에 의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떠나가고 특별히 신경의 통증과 고통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 그 통증을 가지고 혹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통증을 유발하고 병마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 아픔, 고통, 슬픔, 모든 통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인한 아픔, 슬픔, 고통,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신경을 인한 통증 사라지고 떠나가. 불안으로 오는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선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의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질병의 통증을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눈물을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모든 아픔의 여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보혈로 씻김 받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됐음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여 치유함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의 나라, 회복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궁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통증과 여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궁휼과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질병과 통증과 고통에서 그 즉시 사라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참소의 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 고통으로 인한 통증과 여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소했던 말에 아버지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불안해했으며 믿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다시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이 질병의 통증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으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는 이 참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생각을 아버지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하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긴 세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참소에서 돌아서며 이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모든 참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픈 모든 곳에 아버지 덮어주시사 질병에 인한 통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다 예수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유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모든 것에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보혈이 덮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에 인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허리와 무릎과 손가락, 발가락 모든 뼈마디에 통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 병마들아, 악한 영들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길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잘 오나 울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귀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코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를 통증을 주고 두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의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고통의 통증들까지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여 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의 고통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췌장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췌장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아버지는 그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간과 또 대장과 소장과 아버지는 모든 신장의 기능까지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몸에 주는 모든 통증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통증,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의 모든 염려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통증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또한 머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생각의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통증과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에 근육과 조직과 신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 즉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더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더 충만하게 덮어줄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이미 아버지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픈 환부에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곧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 더욱더 아버지 아픈 모든 곳에 환부의 더러운 질병들을 태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주시하사 그 즉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수고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우리의 고백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기나긴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아버지 새로웠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버지 큰 은혜이심을 바라보며 크심을 알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되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하시고 전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의를 무궁하시고 침멸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들에게 여호와심의 선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이 긴 고통과 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를 높이며 찬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원망하게 한 것을 용서하시고 종일토록 주의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음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나 주께서 연이어 나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심은 내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와 막으시려고 그렇게 둘러싸시고 그렇게 사슬을 무겁게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나를 아버지와 진노케 하셨던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여 깨달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신 것은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시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시기에 나의 죄악의 길로 아버지와 가려 했던 모든 것 죄악의 생각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가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신 이 고통을 주었던 것은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지 못했고 내 입술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신 것을 아버지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복을 내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했고 비방을 했으며 아버지 원망한 것을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두었더니 이것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고통과 통증이 아닌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이니 주의 성실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평생의 나의 기업이 되심.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항상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은 믿음이 큰 믿음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과 구원의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함의 은혜까지도 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신 것을 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 영원토록 나의 모든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대대로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선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조급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급함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죄들과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슬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조급함은 사라질지어다. 조급함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불순종과 불신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의심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아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고 화답하며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궁휼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증으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이 고통의 여정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통증은 떠나가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무리 인한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와 근육의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허리와 무릎과 손과 발 모든 머리 목 모든 어깨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관절로 인한 모든 통증들은 고통들은 슬픔들은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귀의 통증 떠나가. 입술의 모든 죄악도 떠나가고 코의 모든 질병과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턱 관절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에 의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떠나가고 특별히 신경의 통증도 고통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 그 통증을 가지고 혹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통증을 유발하고 병마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 아픔, 고통, 슬픔 모든 통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인한 아픔, 슬픔, 고통,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신경을 인한 통증 사라지고 떠나가. 불안으로 오는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선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여,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질병의 통증을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눈물을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모든 아픔의 여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보혈로 씻김받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됐음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여, 치유함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의 나라, 회복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